네, 오늘 오피셜 이슈토 이데일리 맵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뭐 경기 둔하다, 침체다, 뭐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어쨌든 경기는 안 좋아진다라고 보는 그런 분위기. 그 안에서 아무래도 소비자들 또한 심리는 그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수로서도 지표로서도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나타난 그 6월 달에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시면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 소비자 심리 지수가 96을 기록했습니다. 100을 기준으로 보죠. 그래서 100 이상이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많은 것이고, 그렇죠. 100 이하면 나빠질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이 많은 건데 6월 달에 96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5월 달에는 103이었어요. 7포인트가 한 번에 급락하는 것은 이례적이거든요. 또 이례적이죠. 네, 그만큼 강력하게 또 빠르게 경기 둔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100 이하로의 하락은 작년 2월 이후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은 그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소비 심리도 괜찮았고 경기 다 이제 개선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컸었지만 코로나19가 또 재확산이 되고 있고 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강하게 좀 부각이 되면서 소비 심리가 다시 위축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인플레이션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조건 있죠. 내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을 넘어간다는 가정에서 그렇죠.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임금 상승률은 굉장히 제한적인데 이제 물가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한다라는 거고 요즘에 그 MZ 세대를 보면 뭐 짠테크나 뭐 앱테크 네. 이런 것들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 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 명품 소비 이런 것들을 MZ 세대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뭐 앱을 이용해서 뭐 10원씩 모은다 뭐라든지 아니면 일주일간 뭐 만 원으로 살기라든지 이런 게 유행한다는 것 자체가 네. 젊은 세대들도 경기를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제 직격탄을 받을 수 있는 게 유통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백화점이나 뭐 이런 쪽이겠군요. 그렇죠. 네. 네,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네, 이런 쪽인데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03으로 기준치를 유일하게 상회하기는 했습니다만 백화점도 97, 그리고 대형마트 86, 슈퍼마켓은 51로 완전히 뭐 급격하게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온라인 쇼핑도 96에서 88로 둔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는 오프라인 쇼핑이 줄어들고 온라인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제재가 풀린 이후에는 오프라인 쇼핑이 회복되고 온라인 쇼핑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네. 지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쇼핑이 다 위축되는 굉장히 좋지 않은 구간으로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요즘에는 소비의 양극화입니다. 그러니까 명품 아직도 잘 팔리는데 또 초저가 상품들도 또 잘 팔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예 비싸거나 아예 싼 상품들만 팔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중산층 입장에서는 굉장히 체감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이런 소비 심리가 살아나려면 이제 앞서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거 네, 요리의 네.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전에도 많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요.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가수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하지 않는데도 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네. 그런 부분들은 또 물가를 올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물가를 올리겠다는 심리가 실제로 물가를 올리는데 이런 네.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물가가 좀 안정될 거라는 기대감을 줘야 돼요. 결국은 정부라든지 뭐 한국은행이 이런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줘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미국의 12개월 기대 인플레가 5.2%로 지난달 5.3% 대비해서는 네, 약간이지만 줄었습니다. 네. 이런 기대 인플레 둔화가 계속해서 국내든 미국이든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경기가 개선될 수 있으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변화를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뭐 지금 그 코로나 또 신규 확진자들 또 7만 명대 다시 또 늘어나는 분위기 또 이렇게 된다면 원래 또 지금 우리가 리오프닝 되면서 네. 코로나 그 기조 효과에 대한 어떤 기대 분명히 나타났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끝물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빠른 속도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네, 사실이기는 합니다. 네. 앞으로 추이는 좀 더 봐야 되는데 결국은 정부의 기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는 수준으로 가지 않는다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연속돼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인플레이션 리스크 이게 훨씬 더 유통주라든지 리오프닝주를 압박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차피 현재 시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 요 인플레이션 수치만 잡히면 일단 유통주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질 수 있으니까 지금은 리오프닝주를 보실 때는 코로나보다는 결국 인플레가 언제 잡히는지 요 부분에 포커스 를 맞춰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앞서도 조금 언급해 주셨지만 지금 미국 시장 뭐 경제
경제 쪽 보면 인플레 피크아웃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네. 또 경제 지표도 사실 너무 과도한 어떤 우려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3분기는 일단은 아직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물가 정점 시기를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3분기로 보고 있어요. 3분기라는 것도 7, 8, 9월이기 때문에 그중에 뭐 몇 월이냐 이 부분을 또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리 늦어도 9월 달에는 피크를 찍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까지 물가를 올렸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원자재 가격 상승이었는데 원자재 가격이 고점을 찍고 꺾이는 모습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3분기 안에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혹은 다른 국가들도 고점을 찍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사실 그 뭐 우리 증시에서도 이런 증상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자산 시장이 또 부동산 시장도 살펴보면 굉장히 지금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뭐 정부 정책들이 좀 규제 완화라든지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좀 그 뭐 살아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이게 부동산도 결국은 심리니까 그렇죠.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네. 기대감이 있어야 거래가 증가할 텐데 지금은 완전히 거래 절벽 상황이라고 보셔야겠죠. 그렇죠. 수치를 보시면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841건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20%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20%가 줄어든 게 아니고요. 네. 20% 수준이라는 거니까 5분의 1 토막이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예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조금 특이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인플레 상황에서는 네. 자산 가격이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두 가지 때문에 이런 원칙이 맞지 않는 거죠. 네, 첫 번째는 코로나19 시기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 그렇죠. 심하게는 뭐 2배 이상까지 네, 오른 네. 지역들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산 가격이 올라가기는 적어도 부동산은 어렵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금리가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라는 거. 부동산은 돈 다 주고 사시는 분은 없습니다. 어차피 네. 대출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럼 그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버티기가 힘들겠죠. 특히 영끌족들이 또 부동산을 많이 샀기 때문에 이런 물량이 나올 것이다라는 우려감도 부동산 거래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는 것도 문제죠. 그래서 이게 바로 소비 둔화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지금 대출금리가 7% 정도 됐을 때 우리나라 인구 190만 명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통계 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기준은 뭐냐면 원리금 상환에 소득의 70% 이상을 쓰게 되는 사람이 19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300만 원 벌어서 200만 원 이상 빚 갚는 데 쓰면 사실상 생활이 제대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런 인구가 190만 명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대출금리가 7%가 됐을 때 얘기고 이게 아예 허황된 얘기가 아닌 게 지금 대출금리의 최고치가 6.2%예요. 네. 주택담보대출. 여기서 0.8%포인트만 인상되면 7%를 찍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들도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죠. 결국 관건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책. 이게 어디까지 먹힐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크게 먹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네. 뭐 대전이라든지 대구 지역에서 상당히 규제를 좀 많이 완화해주는 뭐 1주택자도 또 주택을 살 수 있게 뭐 해주거나 이런 부분들 움직임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도 계속 시행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부동산 가격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하단만 받쳐준다면 부동산 거래 시장도 살아나고 경기에도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을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왜 소비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부동산 프로그램 진행하다 보니까 네네. 이쪽도 분명히 양극화 있더라고요. 네네. 강남권의 또 최고 아파트는 여전히 가격이 올라가는 분위기. 네. 근데 이제 또 지역에 또 좀 관심이 없는 지역은 너무나 또 떨어지는 이런 분위기. 이런 어떤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언제쯤이면 우리가 그런 좀 시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그렇죠. 저는 이제 강남 집값도 조만간 정점을 찍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흐름을 보면 서울의 중심 지역, 뭐 쉽게 예를 들어서 강남 지역이라고 한다면 올라갈 때도 강남이 먼저 올라가지만 하락할 때도 강남이 먼저 살짝 꺾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집값이 꺾이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현재 위치에서는 일단 가격이 떨어져야 그 다음부터 반등을 하고 안정하는 것이지 이 위치에서 멈췄다가 반등하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렵거든요. 네. 그렇다면 결국은 강남 집값이 고점 신호를 줘야 그 다음에 가격이 약간 꺾이면서 다른 부동산도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기가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주택자 분들이 똘똘한 한 채 수요 때문에 조금 비싼 집 그리고 버티는 집 이런 선호가 있어서 강남이라든지 일부 지역 집값이 버티지만 어차피 연말까지 금리는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강남 지역도 과도하게 올라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네. 몇 개월 내로는 강남 지역도 일부 고점을 찍고 좀 안정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뭐 증시에서도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 마찬가지로 좀 바닥에 대한 어떤 확인이 돼야 그때부터 조금 안정화를 통한 어떤 상승기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다시 우리 증시 이야기로 돌아갔을 때 마침 또 지금 현대차 실적이 나왔습니다. 2분기 지금 실적에 매출 이제 35조 9,999억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조 9,798억 이렇게 분기 최대 실적을 좀 기록했는데 이렇게 시장에서는 어떤 실적에 대한 미증시도 나타났지만 네네. 이런 기업들은 의외다 할 정도의 어떤 실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바닥 구간으로 봐야 될 수 있는 부분인지 그거에 좀 힘을 실어주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경기든 부동산이든 계속 안 좋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장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의 그 선반영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기를 딱 특정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주식시장이 경기에 선행한다. 네. 네, 이런 통계들도 예전에는 좀 나와 있었거든요. 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있기는 합니다. 뭐 2015년 12월에 그 연준이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적이 있어요. 네. 거의 10년 만에 금리를 처음 올린 겁니다. 그때 이 금리를 올린다라는 신호를 계속 줬겠죠. 그러다 보니까 6개월 전인 2015년 6월부터 국내 시장에서도 외국인 자금이 이탈되면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 그런 둔화에 대한 우려를 6개월 당겨서 좀 먼저 반영했었던 사례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 뒤, 그러니까 연말까지 한국을 따지면 3%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지만 네.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될 건데? 그렇죠. 그럼 3.5, 4%까지 올릴 거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연말까지 3%까지 올릴 수 있는데 내년 초부터는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되거나 동결하거나 이게 중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반으로 가늠해서 6개월을 당겨서 생각한다면 지금은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시장의 반등이 계속되려면 금리 인상에 대한 내년 컨센서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물가가 아직 안 잡힌다, 더 올려야 된다. 네. 이러면 시장이 다시 조정받을 수 있고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올해 말까지 금리 인상이고 내년은 안정이다. 이렇다면 반등을 계속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국내 증시는 결국 반도체주입니다. 그래서 대형 반도체주가 가야 지수가 가는 건데 그렇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저가 매수가 유입되죠. 이것도 이제 선반영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3분기부터는 실적이 꺾일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4분기까지도 실적이 안 좋은데 중요한 건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될 건데 내년은 또 반등할 거라는 겁니다. 이걸 6개월 당겨서 적용을 시키면 지금부터 반등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컨센서스의 변함이 없으면 대형 IT주의 반등 그리고 성장주의 반등 여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탄력적인 반등은 외국인에게 달렸는데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언제 사주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그 외국인 수급 말할 때 7월 달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은 크게 매수나 매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보시면 확실히 매수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 끝날 것 같아요. 코스닥은 아직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의 순매수가 월 단위로 찍히는 시기가 오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시장이 탄력적인 반등을 보일 수 있으니까 네. 외국인이 중소형주, 즉 코스닥 시장을 사는지 이걸 보시는 게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참 간만에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벌써부터 우리 장고가 좀 늘었다는 느낌도 들 정도로 네. 일단은 어쨌든 6개월 선행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군요. 이래저래. 네. 네. 최근에는 특히 6개월 선행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 후에 그 전망치 변화를 보자.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